노래. 영상 후원인가? 귓속말 확인 좀요. 귓속말요? 예, 알겠습니다. 오! 와, 여러분들 일단 충성 메시지 한 번씩 보냅시다 여러분들. 충성 메시지 일단 보냅시다 여러분들.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보내요 일단. 와, 이거 어떡하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이칼이고요. 오늘 제 4회 호마리 두식이 치킨 이벤트 대회인데, 오늘은 2대2 더블 배틀이 아니고 개인전 배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럭키 클로에가 낫다고 판단을 하셨나봐요. 자, 근본 브라이언 복장과 럭나락 바로 막혔어요. 처음에 저게 럭나락을 잘 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게 완벽했죠. 아, 저, 와, 짬발 3번 걸리지 않았고요. 콤보 때려주고, 오히려 지금 유규 선수 입장에서는 레이지가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데 피는 다 따라잡았습니다 벌써. 오잡 못 풀었고요. 와, 이거 무리였죠? 레망레 전통이죠. 예, 안전했습니다 바로. 방금 상황에서 하체타 아니면 발로차 둘 중에 이지선다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일어나는 타이밍에 굴렀다 보니 발로차가 허쳐지면서 레이지 아츠를 당황해서 누른 것 같아요. 상대가 뭘 내밀 거다 생각하고. 단판에서 한 라운드 먼저 뺏기면 많이 위험하거든요. 벌써 2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규규 선수. 아, 대포동 맞으면 피 엄청 깎이죠. 체력 벌써 절반이 날아가고 바닥댐 대포동까지. 와, 완벽한 콤보였네요. 따라잡으려면, 아,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죠. 규규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진짜 높아요. 요즘 스티브 잘하는 분들 많은데 저분도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악시온님은 이제 레이지 크래시 때도 이제 몇 번 봤었는데, 뭐 신선한 패턴들이 이제 각자 서로 많이 있습니다. 와, 10연승이에요 연습 많이 하고 왔는데요. 여기까지 가겠죠? 플리커 1타만 때려서 그 벽광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근데 벽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낮은 벽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와, 공창가? 오, 잔심 자세 두 번 캔슬했어요 방금. 그 빠른 와중에. 아, 컨트롤 콤보 들어가죠? 슬리퍼 2타 때리고 벽광 시키고. 깔끔합니다 아주. 시작 하이킥. 와, 이거 뛰었어야 되는데 스티브들 고질병이에요. 이게 그 양손이 손에 잘 안 익어가지고 기상어퍼가 양손으로 해야 되어서. 하지만 뭐 싸게 들켜줬습니다 지육 선수. 저기 또 정말 물건이죠. 들어가면은 후속타까지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진카자마 통발 같은 좀 비슷한 역할이죠. 어? 카운터 나면? 진 않겠네요. 심리? 방금은 하단으로 친 다음에 상대가 앉을 거라 생각하고 스매싱 날린 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시온 선수. 영리했어요. 노말진 날았고 되게 데빌진만큼 거의 양행을 다 잡는 기술이라 진짜 괜찮은 기술이에요. 아, 신기술로 벽까지 가고 오잽 넣었어요. 왼잽이 아니라 오잽이 1이 더 세기 때문에 데미지가. 와, 저 기술도 정말 좋은 기술이죠. 살짝 그 횡이 조금 처지면서 오른손을 내미는 거기 때문에. 기세가 왔어요 지금 악시온 선수. 와, 이렇게 되면 레이지가 아니라서. 레이지 켜졌고. 단판이라 몰라요 아직. 웬어퍼 안전하게. 몸진이 웬어퍼랑 하단 돌려차기랑 준마찰이 정말 좋아요. 마무리할 때 상대방을 묶어둘 수 있는 기술 중에. 얘네 둘은 만나면 뭐 스페셜 인사 없나? 태그 2였으면 있었을 텐데 세븐이 워낙 급하게 내놓은 작품이라 왠지 없을 것 같네요. 아, 네, 없구요.
제로십 선수 대 골수공화단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무한맵인데 일단 둘 다 자이언트 기술이 성공하더라도 낙법을 칠 수 있다는 그 좀 서로에게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무한맵이라 오 야 와 다 들어갔어요. 좀 이제 약한 잡기로 먼저 간을 봤어요. 처음부터 센 걸 안 넣고 자 먼저 3라운드 가져가는 제로십 선수 가득 깨기. 아 정말 좋은 모습이죠 저거. 아 이번에 세 번 쓴 거는 좀 욕심이었어요. 제 발동이 빠른 편은 아니라서 예리하게 제로십 선수가 먼저 끊었어요. 번째 그래도 쓰고 있어요. 좀 좋은 기술이긴 해요 저게. 아 멋있는 콤보로 샤이닝 들어가고 레이지 켜준 다음에 여기서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와 방금 대시 자이언트로 넣었어요. 와 낙법 못 쳤죠 제로십 선수. 낙법을 쳤으면 살았을 텐데 아 딜키 아쉽습니다. 밥상 뒤집기. 밥상이 막히면은 거의 마이너스 한 20 정도는 되는데 암호킹이 때리기가 없었나봐요. 그 암호킹이 그 킥 기술이 대부분 짧기 때문에 턱킥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조끼로 계속 찍어주고 아 크로스라인 들어가면 숨어 들어가죠. 살짝 티그행 쳐서 안전하게 샤이니 잡기까지 동창각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짬발 오 웨이브 양잡 들어갔고요. 오자 풀고 와 카운터하면 콤보 되죠? 와 이 상황이 잘 안 나와서 와 패턴 좋았죠?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공수공화단 선수. 아머킹을 정말 많이 해봐야 저런 상황에서 콤보를 넣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되게 뭐 신박한 패턴으로 안스카를 플레이한 유저고요. 게테 선수는 화랑을 플레이하는 유저인데 뭐 기본기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오 이렇게 완벽했죠 에스라인 선수. 로바이 와 초스카이 깔끔한데요. 횡치다가 맞았어요 방금은. 저게 상단이라 앉을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거의 양횡을 잡습니다. 아 딜키 아쉽고요. 아 이거는 백두산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피해가려고 한 건데 뭐 판단은 좋았는데 기술 판정상 아스카가 이겼어요. 이겼는데요 화랑이. 이거 확정이 타 있죠? 그렇죠. 와 짠 손으로 개긴 거를 방금 좀 그림이었네요. 도끼차기로 아 기술 콤보 미스 에양. 아 와 방금 슈돌 맞을 뻔했는데 위험했어요 S라인 선수. 방금도 슈돌 맞고 2타 상단을 앉을 수가 있었거든요 대태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또 똑같은 상황인데 빠르게 눈치채야 됩니다. 이제 저게 안 된다는 거를 빠르게 눈치채야 돼요. 확정 기사를 넣어주고 1대1로 따라갑니다. 대진표라고 치시면 됩니다. 대진표. 어 기모 왔어요. 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오 방금 카운터라서 기모은 상태에서는 카운터라서 저게 카운터 히트로 들어가죠. 어 되게 완벽했고 오스카이 한방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 이거 방금 애양이었는데 대시 애양이랑 어퍼에 넣어버렸습니다. 오 파크라스 이겼죠. 오 콤보 심리. 오 또 기모 왔어요. 우와 우와 와 방금은 진짜 두 선수 다 판단이 좋았네요. 터치자마자 비자세에서 플라밍고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게테 선수가 박빙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자세에서 와 방금 카운터 할 뻔했죠. 잡기가 아니었으면 저 무조건 카운터로 아스카가 이기는 판정인데 와 잡기로 풀어나가고 있는 게테 선수. 여기서 아 잡기 아쉽습니다. 방금 초스카이였다면 한 뭐 곰 기술 되게 뭐 많이
좀 배운 것도 있어요 저도. 어? 내가 뭘 배워? 공유자 아닌데 뭐야?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IM 헝그리 선수 대 달기 선수 경기 사원 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 가린 곰 너무 귀엽네. 눈 가린 곰. 아 저게 시즌 6 사면 곰도 쓸 수 있구나. 아 철권 정말 평등한 게임이네요. 쿠마한테도 저걸 줬다니. 얼굴 둘레 제일 크겠다. 와 저걸 막았어요 심지어. 와 콤보 완벽했죠. 곰 숙련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기다리고 와 방금은 공창각이라 와 횡치다가 졌죠. 횡치다가 파워크래쉬. 파워크래쉬가 거의 양윙을 다 잡아요 곰이. 깨지겠죠? 와, 짠손으로 때리고 바로 되돌아온 자세에서 기상 왼발로 스크류시키고 현명했네요 되게. 오 저기 악마손 쓴 것 같은데 미스로 보입니다. 시작타. 방금 낮은 벽강대 꽂았는데 위험해. 와 딜키 완벽하고요. 와 저거는 저작기를 쓴다는 거는 진짜 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네요. 저게 그 헤이아치한테 배운 기술인데 곰은 커멘트가 틀리거든요 저작기가. 오랜만에 봅니다. 곰이 다들 아시다시피 헤이아치 애완동물이라 헤이아치 기술 몇 개가 있어요. 그 웅기도 마찬가지고 귀신권인데 앞에 웅이 붙어서 웅기가 된거죠. 아니 그렇진 않고. 아 방금 저기 그 아깝습니다 덮어. 어 이거 일어났으면은 레이지 드라이브로 마무리하려고 쓴건데 안 일어났어요. 방금 그 곰드밀이 1타 맞추면 레드가 확정이거든요. 한 번에 끝내려고. 그냥 정말 세죠 이거. 아 이거는 하단인 줄 알고 앉았다가 떠버리고 끝까지 가겠네요. 와 이거 괜히 이거 발버둥 치다가 깨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한 대 맞고 끝났을 건데. 확실히 그 줄리아 유저가 많이 없다 보니 아이엠 헝그리 선수의 기본기가 정말 단단한 선수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붙어보는 거라 헷갈릴 수 있어요. 와 이거 한번 남는데. 아 저게 필드에서는 곰 엉덩이가 확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망설이면은 무조건 맞아요 저게. 벽에서는 100%로 들어가는데. 부상지 입기 이러면 기세가 좀 기울어요. 달기 선수가 잘 가져가다가 지금 침착하게 계속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전기술 화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역시 곰 장인이 여기 있습니다. 아 들어가다가 곰 제트 어퍼 맞아버렸죠. 패턴 안 걸리고 카운터하면은 몰라요 이거. 아무런 집단데 막히고 들킬가 없죠. 아 웅기 들어가면서 IM 헝그리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근데 토토리님이 알리사도 그만큼 잘하세요 또. 동양인스러운 알리사네요. 썬텐까지 했어. 엘무사 선수 대 보토링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낌이 조금 좀 어색해요. 두 분 다 기가스를 안 하시는 모습이 나오니까. 하지만 기본기는 역시 나도 다른 캐릭 잘할 수 있다. 역시 기본기 칼로 좀 이번 판 재미를 많이 봤어요 보토링 선수. 자이모 선수 조금씩 따라가야 됩니다. 단판이라서 한 경기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알리사 파크는 상단이기 때문에 앉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뭔가 중단처럼 날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했고요. 와 딸펀 1타 피하고 탱커킥 정말 예술이었죠. 아 방금 오 잘 흘렸고요. 콤보 아쉽지만 커맨드 잡기 사이에 레인지 아치가 들어왔어요.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도 아니었고. 네. 아 이거 보토리 선수 먼저 2라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건 더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씩 던지는 플레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던지는 플레이가 말 그대로 던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그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좀 기술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잘 끊었죠? 콤보. 콤보 좋고요. 최대한 세게 잘 때렸네요. 아, 또 갱크키 또 들어갔어요. 오, 매드. 와, 패턴. 오, 방금. 와, 방금 잘 막았는데 조금 어렵게 갔지만 엘무선수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슬라이딩. 거리에 따라서 특기가 조금 틀려져서 원원 칼로 또 재미 볼 수도 있어요. 알리사가 빔 샤델이 정말 은근히 좋은 기술이라. 와, 이거 어려웠죠. 콤보 축이 틀렸어서 한번 다 걸렸어요 이번에. 레이지에서. 하지만 브라이언이 한 방이 좋아요. 방금 저기서 허친 저 기술이 한번 맞는 순간 피 한 못해도 70% 이상 깎아버리기 때문에. 어, 이러면 몰라요. 레드 한 방 맞으면 끝나거든요. 레드를 쓸지 하체트를 갈지. 아, 기상 천천히 하단 걸어서 도토링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스팀범마 선수 대 레오기 선수 경기. 단판이라서 아마 머덕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고, 레오기 선수는 원래 레이의 그 마스코트가 있기 때문에 레이를 선택했습니다. 패턴성에 있어서는 레이 캐릭터 같은 패턴이 좀 많긴 한데, 머덕도 근데 한 방에 있는 캐릭이라 몰라요. 이런 마운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금방 뒤집어져서 그렇게 했고요. 와, 파크로 레드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현명했죠. 아, 이게 상대방, 이게 멘탈을 깨부술 수 있는 캐릭터죠. 저런 식으로 상대방의 멘탈을 조금씩 야금야금 갈감. 와, 방금 미슬링이 맞았어요. 횡을 따라갔습니다, 반시계를. 미슬링 카운터하는 순간 데미지가 더 세기 때문에 한번 딜레이저도 들어갔죠. 패턴. 아, 이거는 방금 그 자세를 캔슬하고 뭘 내밀겠다 생각해서 레이지 아치를 레오기 선수가 사용을 했는데 막았습니다. 스티버머 선수가 용성 하단 걸고 패턴. 아, 이렇게 짧았죠 손이. 확실히 리치에서 보면은 레이랑 머덕이 체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이 짧아서 안 들어갔어요. 용성. 오, 압박 좋아요 거기서. 아, 하단 막혔어요. 하지만 이렇게 못했고, 레이지가 아니라서 레이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아, 1타 들어간 거 보고 확인하고 때렸어요. 아, 레오기 선수 방금 확인하고 때린 판단 정말 좋았네요. 아, 저 자세 후에는 살짝 그 횡신의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좋았죠. 저 깨고 먼저. 아, 이거 방금 저 그 1타를 친 후에, 와, 방금 도망가는 척 하다가 하단 걸고 마무리하면서 레우기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갈공이 선수는 카타리나를 선택했네요. 좀 뭐 갈공이 선수 입장에서는 긴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대회에서는. 자, 브래드맨 선수 대 갈공이 선수 경기. 시작은 브래드맨 빵쟁이 선수가 먼저 히트를 성공시켰고요. 와, 센 거 맞았죠? 와, 반격기 완벽했고 스탠다까지. 이제 레이지. 아, 오. 아, DK 완벽했죠. 이게 2타 후에는 10프레임 DK가 확정이라. 밀쳐주고 그 다음 3타를 계속 안 보여주고 있어요. 빵댕이 선수가 중요할 때 쓰려고 마지막 그 후속타는 안 쓰고 모래 뿌리기 했지만 콤보는 없었고요. 아, 이거 투포를 아까 처음에 터친 거를 보다가 캐치를 빠르게 했습니다, 빵댕이 선수가. 이게 진짜 대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술 한 번 거친 거 보여주면은 두 번째는 캐치를 하거든요. 똑같은 기술을 자주 안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럴 때는. 손타까지 안 썼죠. 방금도 투구 쓰려다가 참았습니다. 갈공인 모두. 앉을까봐 상대방을 리스펙 한 거예요. 이거는. 자, 7초.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시간을. 빵댕이 선수 입장에서 시간 써야 되고 이거 아 맞아도 죽진 않죠. 레이지 아츠를 썼어야 되는데 레이지 드라이브로 썼기 때문에 레이지 아츠는 히트하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그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레이지 드라이브는 히트하는 중에도 계속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아 이렇게 아쉬워요. 저 10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비스가 저 다음 그 후속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0프레임을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프레임 늦으면 11프레임 이상 가면 이제 딜키가 없기 때문에. 아 딜키 완벽했고요. 저기 아니어서 살았습니다. 아 이번에 투포 안 앉았고요. 아 기쁘게 맞으면서 갈공이 선수가 패배하면서 빵쟁이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말파이트 나왔고요. 이즈리얼 나왔네요. 아 이게 아닌데. 서리빛 이즈리얼인가. 자 미스터 나니 선수 대 라모드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리그 오브 레전드 느낌이 났고요. 네, 어퍼 히트하는 말파이트 궁 박나요? 아 못 박았고. 이거 어제 아 이 잡기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어제 그 아마 촉새님이랑 했었던 것 같네요. 미스터 나니 선수가 그거를 이제 촉새 선수가 그 저스트로 가드하면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와 피부 들어가고 콤보. 아 벽까지 보냈는데 이게 그 살짝 각져 있는 벽이라 일반 벽이었으면 벽광이 됐을 텐데 이제 각져서 마지막 구석에서 맞아버려서 낮은 벽광이 됐습니다. 오 콤보. 아 잘 때렸죠. 확실히 그 스승이 두 분인 분이라 저분이 리차오랑 많이 저기 연구를 한 게 또 보여요 콤보를. 오 이 히트 좋았다. 와 이거 괜히 이거 잘못 일어나서 큰 거 맞았는데 콤보는 안 들어갔고요. 꿀밤 잡기. 아 이거 저스트로 가드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레드 히트하고요. 콤보 잘 들어가면 끝나겠죠. 아 김창각 이후에 마무리는 아 아쉽습니다. 라운드 4 파이트. 콤보 잘 때리면 벽까지 가죠. 아 두 번 현신 예술이었죠 방금. 벽까지 가고 콤보 잘 때렸죠. 그게 이제 뚱캐만 맞는 기술인데 아직 몰라요 레이지라서. 차징. 어 이 상황에서 아 이거 딜키 했으면 끝나는 건데 몰라서 못했어요. 아 저기 13프레임 딜키까지 확정인데 저게 1타만 깔아본 거거든요. 이게 들어갈까 하고 써본 건데 들어갑니다. 저게 더 좋은 이제 기회도 올 겁니다. 자 레오밍 선수 대 폭스다이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발의 기본 레오 코스튬 레오밍 선수 대 애쉬 그레이 염색을 하고 온 줄리아네요. 돈이 많네 줄리아가. 저기 방송하는 저기 줄리아라서 애쉬 거리를 했네요. 하단 긁어주고 후소태까지 들어가고 레이시가 먼저 켜졌어요. 양자 못 풀어내면 죽죠. 먼저 한 라운드 가져가는 폭스다이 선수. 짬발. 아 이거 줄리아식 그 아스카한테도 있는 저기 용차 기술인데 저것도 분명히 딜키가 있거든요. 레오는 제 생각에 아마 레오 분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아 외너퍼로 마무리해주면서 1대1까지 따라갑니다. 아 막타 안 쓰고 기다렸는데 콤보 들어가면 아 아쉽습니다. 콤보 놓친 거 큰데도 그래도 잘 뛰었어요. 레오민 선수가 잠깐 안 됐고 와 저거 극기상 저거 쓰는 건데 요즘에는 잘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 식스 때부터 한 사람들은 저걸로 좀 그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상대방이 공창각 쓸 때 저걸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기술을 쓰신다는 거는 진짜 옛날부터 하셨다는 게 좀 짬이 보입니다. 세븐에 입문한 사람들은 저 기술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와 용차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가겠죠 줄리아라서. 아 벽콤보는 너무 가까워서 어려웠죠. 어? 몰라요 이러면 레오민 선수 직창을 맞아버릴지도 몰라요. 아 월바운드죠? 사이드벽이라 좀 힘든데 잘 때렸어요. 와 저게 안 맞은 것도 대단한데 자 이제 찐막까지 왔습니다. 아 이게 레오가 자세를 잡으면 중단도 좀 엄청 낮은 중단이 아닌 피해버리거든요. 근데 방금 상단으로 호밍기를 썼는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 어떻게 흘렸죠? 잘 흘렸죠? 이번에도 아까처럼 가까운 그 벽광이라 생각하고 콤보를 안 넣었어요. 아직 모르죠? 이러면 둘 다 레드 있는 상황. 와 풍소태로 마무리 해주면서 레오밍 선수가 가까스로 1대0으로 올라갑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야, 공권 계속 날리세요. 예. 네. 네, 멋진 페어 플레이 정신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다즈 선수 대 포랄리사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라운드를 민 거는 이제 닉네임을 배틀독이랑 인게임이 안 맞아서 한 라운드를 그 패널티로 맞춰서 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언제 그랬... 아 근데 이거 맞았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폴 캔슬 안 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이미 포랄리사 선수가 한 라운드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피가 많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캔슬을 안 해도 근데 하지만 폴이라서 캔슬을 했으면 더 세게 때렸을 텐데 맵은 확실히 폴한테 유리한데 아 다즈 선수 한 라운드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아 분권 들어가고요. 피 똑같아졌어요. 방금 분권까지 맞았으면 커졌죠 그냥. 아 이거 어 이거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처음에 페널티를 받은 거는 다즈님 쪽이었는데 포랄리아 선수가 되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야, 아니요 모든 경기는 아니에요. 첫 페널티입니다. 첫 페널티. 너무 일방적이었는데요. 아주 선수 힘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꼭 자, IM 리 선수 대 사화랑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이 아니고 카지아를 했어요. 요즘 카지아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대검 차고 나왔습니다. 와, 딜캐 완벽했죠? 13까지 들어가는 딜캐. 와, 이거 어려운 건데 잘 해냅니다. 역가도 노린 것 같은데 상황을 잘 모르고 눌렀는데 아 2타 상단인 줄 알고 아니 외너포만 쓴 줄 알고 IM리 선수가 때렸는데 2타에 걸렸어요. 이 호랑이 카자 상대로 정말 할만하거든요. 멀리서 깔아놓는 것만 잘 깔아놓고 하이킥 운영하면은 좀 성급한 카자는 그냥 좀 수월하게 쌈 싸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카랑 선수가 되게
키보드로도 잘하거든요. 키보드로 하는 조이스틱인지 모르겠는데 잘 따라가고 있어요. 와, IM 선수, IM 선수 이번에는 1점 잘 따내갔습니다. 이 철왕이 하이킥 판정이랑 그리고 이제 깔아놓는 힐도 정말 좋아요. 좌석 잘 막았고 후보가 있죠? 이거는 횡 치거나 앉으면 무조건 맞는데 제 상황에서. 아, 와, 이거 잘못 일어났죠? 끝나겠는데요? 카즈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씩 참아야 돼요. 리차오랑한테는 좀 참아야 됩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괜히 저렇게 뭐 기원권 좌정 쓰러 갈 때 카운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아, 방금, 아, 이거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아, 늦었죠 이번에. 쌍고양이도 늦게 들어갔어요. 저거 스크류 시키자마자 쌍고양이 써야지 2타가, 아, 2타 피하고 3타, 4타 들어가는데. 어, 이거 죽었는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리차오랑이랑 많이 안 해봤으면은 좀 힘들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IM로우 선수 대 통당러브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와, 상단 잘 안고 딜키 잘했죠 어퍼. 한번 때려주면 벽까지 가고. 전 캐릭 황금단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근데 뭐 계속 초기화가 됐는지. 아, 이거 히트하면 끝나죠. 레오가 로우를 상대할 때 조금 좋다고 판단을 했나봐요. 전 뭐 데빌진을 할 줄 알았는데 아직 뭐 결승을 위해서 뭐 남겨놓는 것 같기도 해요. 호밍기, 아, 레오 호밍기도 정말 괜찮죠. 저게 격광도 되고. 저 태그2 카즈야 기술인데 레오한테 가있네요. 간판이라서 집중해야 됩니다. 아이몬도 아, 딜키 좋았고요. 벽까지 가고, 아, 벽방은 안 됐고, 딜키 해주고, 레드라서 한 방 있거든요. 근데 통당러브 선수가 좀 동체 실력이 좋아서 괜히 레드 썼다가 그냥 레드 헛으로 날릴 수도 있어요. 헛 쳤을 때를 잘 노려서 레이지 아치 노리는 방법도 괜찮고요. 두 분 다 간다. 와, 하이킥! 방금 이거는 어제 레오밍 선수는 하이킥 다음에 콤보를 이행시켰는데 확실히 레오에 대한 좀 이해도가 다른 캐릭보다는 좀 낫다는 게 느껴져요. 통달러브 선수가 방금 하이킥 다음에 스크류 했으면 바로 끝나는 거였는데. 아, 무섭해. 레오라서 가능한. 아, 벽 가댐사로 정말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오르는 라스 아주 이제 샛별이죠. 되게 라스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와, 라이언 가면 아주 근본인데요. 아크 스타일 선수는 드래곤 오프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 최근에 조커 영화를 이제 전작은 안 보고 조커 이번에 개봉한 거 봤는데 진짜 드래곤 오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조커. 아니, 그 영화보다 드래곤 오프가 조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드래곤 오프가 조커 영화로 나갔어야 돼. 라운드 2. 영가. 카운터로 들어갔어요, 방금. 여기까지 가고. 저 커킹 진짜 병몰이 할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조성 내고. 카운터 들어가고. 영가. 영가기랑 9RK를 좀 자주 쓰시네요, 아스탈 선수가. 웨너퍼로 마무리해주면서 벌써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3밀이 계속 들어가면은 신나죠. 라스 입장에서는 벌써 절반 정도 깎아먹었고요. 오! 부상고 좋았는데 콤보 조금 아쉽고 이런가? 와, 허친거 오퍼 좋았죠. 여기까지 가고 큰 콤보로 시즌3 콤보 완벽하게 잘 때려줍니다. 블리자드 해머. 아, 이거 제우스 들어가고 제우스 다음 콤보는 못 들어갔고요. 어, 여기서 생파크 좋았네요. 들어가다 맞았어요 영일 선수가. 저게 왜 제우스냐면 진짜 비순명이 제우스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제가 왜 제우스라고 부를까 해서 찾아봤는데 제우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와 이거 시즌3랑 되게 상향된 기술이라 판정이 카운터 나와서 콤보 들어가서 마무리해주면서 영일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볼 겁니다. 자 S라인 선수 대 제로심님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 저기 다른 화면 잠깐 보고 있었는데 와 이거 월반도 되죠? 두 번 차고 거의 뭐 꼬지 뭐 두 번 차기 들어갔어요. 잡기 이거 센 잡기 맞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해요. 레이지라서. 아 살았고요. 빠지기 한 방인데 탱으로 피해졌어요. 빠지기 S라인 선수 잘 위기에서 모면에서 나와서 1라운드 가져갑니다. 아 꼬지 뭐 두 번 차기 아는 사람도 신기하네. 아, 이거는 개겼으면은 그 기상킥이 들어가는 건데. 아, 길게 있죠, 이거? 방금 알검사 확인해주고. 패턴! 이거는 제로시 선수가 실수했죠. 거의 기모고 있는 상태였는데, 가까이 있었으면 스프링킥이 들어갔을 텐데, 좀 멀어가지고, 아예 빗나가 버렸습니다. 길 막고 있는 나무.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아 꼬지모가 아니고 그것도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번치코인데 번치코 두 번착인데 꼬지모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아 이렇게 되면 S라인 선수가 많이 우세해요. 이거 역전하면 명장면인데 그림 나오나요? 그림 나오나요? 샤이니까지 넣어주고 여기서 오 여기서 설마 다운잡에서 일으켰으면 일으키면 레드 확정. 와 제로십 선수 이거 암호킹 콤보도 영상에만 나오는 기술인데 이거를 실전에서 본 건 저도 처음이에요. 와 제로시 선수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전해내면 정말 레전드판인데 하이라이트 만들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트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대회의 묘미거든요. 와 이거 이렇게 되면 S라인 선수가 좀 멘탈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방금 정말 명장면인데 하지만 어림도 없이 용차가 나오면서 레드는 안 썼고요. 기 안 모았어요. 와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제로시 선수. 오 이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짬발 피 우세한 제로시 선수. 아 똑같아졌어요. 아 이러면 펜쳐고 샤이닝 들어가고 후상황 햄머 때려준 다음에 흘렸어야 되는데 와 이거 월바운드 안 됐고요. 거리가 있어가지고 오! 용차 들어가고 피 거의 같은 피 되죠? 기모았고 패턴 와 최대한 이제 적게 맞으려고 이제 S라인 선수가 저기 좀 수를 쓴 건데 그래도 벽이 있어서 드롤 선수가 대역전을 해버리면서 16강에서 8강으로 진출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포랄리사님이 아이엠리님이랑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니님도 레오밍님이랑 하시면 되고 같이 진행. 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토링 선수 대 아이엠 헝그리 선수. 일단 둘 다 한 캐릭에 되게 거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라. 근데 도토링 선수가 곰을 정말 잘 잡아요. 곰에 대한 저기 파괴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곰 하시는 아이엠 헝그리 선수가 정신 진짜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많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잘 때렸고요. 아 잡기? 이거 안 보였죠? 이거 너무 덩치가 너무 커서 이거 확정. 벽에서는 확정이에요 저게. 오 야 곰이랑 안 맞았어. 월바?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곰 월바 시즌3라서 저도 처음 보네요. 1대1까지 잘 따라가주는 아이엠 헝그리 선수. 와 받았댐. 아 이거 하단 긁었다가 카운터 났는데 후바탄은 없었고 가스 몸통 박치기. 아 역시 나왔네요. 곰이 기가스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 행신 능력이 좀 안 좋아서 저 기가스 몸통 박치기랑 오찌가 아주 좋은 스크루약이죠. 이 스크루는 안 될 거고요. 이제 심리 걸고 와 이거
와 방금 저 시즌 3 와서 저렇게 되면 확정으로 들어가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 IM 헝그리 선수 봄에 대한 진짜 상당한 그 숙련도가 돋보였습니다. 방금 저렇게 되면 확정이네요. 저거는 좀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갈기 암마손 아직 몰라요. 레이지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대시가 좀 부족했어요. 방금 패턴 이렇게 되면 끝나죠. 끝났습니다. 레이지 드라이브 넣으면 끝나요. 바닥댐 들어가면 아 잘 기다렸죠. IM 헝그리 선수가 수고했다고 인사해주면서 1-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와 자 머덕 큰나무 선수 대 레오기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그 레이지 크래쉬에서 아 서로 지금 몸통박치기 하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 반겹네요. 역시 동방 예지국입니다. 아 누워서 인사까지 해주고 알기까지 인사가 너무 과격합니다. 어 어퍼 들어가면 끝나죠. 아 하락댐 들어가면서 먼저 머덕 빅트리 선수가 1라운드 가져갑니다. 유 마운트 들어가고 어 잘 풀었습니다. 레오 선수 방금 하단인 줄 알고 앉았는데 중단을 썼어요. 마운트 다음 하단 중단 이지가 있는데 하단을 맞으면 또 마운트가 걸려서 아 패턴 좋았죠. 인간 팽인데요 이거 몰라서 맞았고 방금은 이런 식으로 멘탈을 깨부셔야 됩니다. 레이 유저들은 어 멘탈 부수기 나왔어요. 지금 머덕 식스웩으로 맞받아 쳐주고 있는 머덕 빅트리 선수 인가팽이 또 나왔고요. 용성 와 방금 머덕 아 저기 그 마운트 타이밍에 컷킥으로 잘 끊어주고 밝기 오찌 밝기까지 지금 이렇게 되면 라운드를 뺏기게 되면 오히려 레오기 선수가 더 멘탈이 깨질 수가 있어요. 발피했고 와 레드로 마무리해주면서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레오기 선수 어 2턴까지 안 들어가고 저거는 흘렸어야 됐는데 레이 예전부터 있던 기술이라 아 인간팽이 계속 쓰죠. 계속 쓰죠. 아 계속 쓰다가 지옥을 막 볼 뻔한 레오기 선수 하지만 아직 와 방금 거리가 짧아서 마운트가 닿지가 않았어요. 어, 이렇게 되면 또 모르죠. 다운자키 들어가면 다운자키 안 썼어요. 아 이거 안 들어갔죠. 와 2-2예요 찐막에 찐막까지 와버린 두 선수. 아 용성감 하단 모든 패턴 다 꺼내고 있어요 지금. 이야 랑아 이거 1타 맞으면은 확정이라 아 정말 세죠. 거의 분권이라서 3전설이 자 빵쟁이 선수 대 소버 선수 아랑 전설 아니 저기 16강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더 서브를 잘 내뿜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긁어주고 아 이거 아쉽네요. 이거 콤보 넣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저 가드백이 좀 있어가지고 딜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기술이 딱 14 정도 되는데 어? 아 이거 들어가면 마무리되면서 서버 선수가 한 라운드 먼저 가져갑니다. 아 어제 맞아요 기폭 갑자기 센 기폭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이겼어요. 그 상황에서 좀 최근에 소버 선수가 기스랑 로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스가 또 레이지 때 한 방이 되게 있어가지고 기스가 기능이가 되게 좋거든요. 또. 아, 오늘 양잡 잘 들어가고 있어요. 되게 빵쟁이 선수 지금 아직 그 컨디션이 조금 케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 양잡 서로 교환하면서 레이지 때 이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뜨면 죽어요. 이거 한번 뜨면
빵진이 선수가 모래 뿌리기 방금 맞췄으면은 저피 다 날아갔는데 말이 안 되는 데미지긴 해요 그게. 기스 자존심 대결. 아직까진 소머 선수가 되게 유리하고요. 그냥 빵댕이 선수가 뒷심 잡고 계속 집중한다면 역전도 가능해요. 방판이라서. 와 이거 카운터라면 벽까지 가죠. 와 정벽과 됐어요. 벽가드 돌아봤지만 안됐고. 어우 방 벽가 안된게 정말 다행이었죠. 빵댕이 선수 때문에. 아 강손 허쳤고. 이제 기스가 강손이 허쳐지면은 2타 추가 연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때려야 되는데. 근데 사람 심리상 어 강손이네? 다음에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좀 능력이 필요한데. 아 되게 완벽했습니다 빵댕이 선수. 원수 쪼개기. 저기 무슨 저기 뭐 나선 2단착이었나? 그런 기술인데 저것도 딜캐 완벽하게 잘해줬습니다 서브 선수가. 무수 쪽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프레임 딜캐 완벽했죠. 번? 아 양장? 오 잘 풀었습니다. 엄청 막치기 들어가지 않았고. 아, 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와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운수 쪼개기. 운수 두 번 쪼개고 운수 같이 쪼개고 있어요 지금. 13프레임 딜캔데 기스는 그래도 조금 아프게 때릴 수 있거든요. 번 전기차기 누가 더. 와 이거 방금 센스 정말 좋았죠. 편신해서 때려주고 조금 다 들어가면. 와 정말 세죠 정말. 기원 초급이에요. 와 이거는 와 점수 체크하면 빵댕이 선수가 1대0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와 방 진짜 본명이 그 영배인데 영어로 저렇게 표기한 거면 진짜 그것도 대단한 거지 않을까. 제로십 선수 대 악시온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킹 원래 저 코스튬이 아니라 어깨 숄더에 무슨 퍼 달린 아머킹을 많이 쓰셨었는데 이번에는 저걸로 바꿨어요. 아 부스트 들어가고. 와 어려운 콤보. 저게 정말 키보드로 저런 걸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키보드 유저 중에 제로십 선수가 정말 진짜 단단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악시온 선수도 요즘 놈진 되게 단단하게 잘하는데 하지만 상대방도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이 경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짠 발로 마무리해 줍니다. 라운드 2 파이트. 아 연작 키트해주고 센걸로 때릴지. 아 제일 센걸로 때렸어요. 저 작품 정말 멋있지 않아요? 아 이거 다운잡 들어가고. 저 뒤에서 마운트 되게 정말 좀 보기 힘든 장면인데 오랜만에 봅니다. 오, 그냥 오른찌르기 들어갔고요. 농지는 좀 억울한게 롯지를 늦게 맞추면은 저기 안 날아가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끌풍은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긴 해요. 와 쿠킥 하이킥으로 오지 말라고 지금 깔아두고 있죠. 아 방금 잘 피했는데 저게 좀 정통파들의 고질병이에요. 저 뻥발 차고 이제 잔신 자세로 들어올 때 상단에 피가 있어서 절대 불스로 쓰면 안 됩니다. 저 펼쳐서 꽁꽝 잘 썼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한 라운드 잘 따라갑니다 악시오 선수. 짠발 소시. 아 이렇게 아쉬웠고요. 이들이 꽤 긴 기술인데 너무 기다렸죠. 하돌 투원 레노코 포까지 날아 걸어봤지만 스프링킥이. 와 이거 컨트롤로 콤보 들어가죠.
사이니까 들어가고 레이지는 안 되고 어 양자 잘 풀어주고요. 초호찌 이제 가만히 있어라는 뜻의 초호찌였는데 와 이거 마지막 하단까지 잘 긁어주면서 제오십 선수가 4강으로 진출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이 단판전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보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오기 선수 대 아이엠 허블리 선수 경기 8강전. 어 먼저 지금 메이으로 하는 이재 선수가 기분 좋게 벽을 먼저 깼습니다. 후보 다 넣었고요. 아 곰이라 다 맞죠. 안타깝지만 다 맞아야 됩니다. 아 저거 2타 하단인데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패턴인 줄 알고 그냥 뒤돌고 가만히 있겠지 하다가 맞죠 2타를. 아 2타 앉았는데 2타가 나오지 않았고 와 방금 2타 상단인데 안 쓰고 기다렸다가 파크를 썼어요. 상대가 당연히 이걸 알겠지 싶어서 끄는 거예요. 레오기 선수가 상대를 리스펙하고 패턴을 다르게 바꿨습니다. 와 정말 빨랐네요. 이거는 레드 쓰고 벽을 넘기겠죠. 아 패턴 걸고 야 이 패턴 정말 좋네요. 이거 잘 때리면 끝날지도 몰라요. 바다 깨고 아 안 깨고 바로 이런 게 정말 센스 플레이인 거죠. 곰 유저 중에서 정말 센스 있는 플레이죠. 아, 카운터가 아니라서 콤보는 잘 됐고 중단 와 이거는 레오기 선수가 조금 아쉬운 플레이인데 상대가 2타 앉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곰을 시험해본 거죠. 레오기 선수 입장에서는 내 레이를 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타 상단을 써본 건데 당연히 막아버렸어요. 아이언 골 선수가 레드 소모하고 아, 와 이거 방금 다행이었어. 곰 입장에서는 넘어가고 아, 이 처음에 이제 그 용성 2타가 카운터로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아 이거 자동 흘리기죠. 고모팅 자세에서 하단 잘못 쓰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흘려지기 때문에 원래 자동 흘리기 기능이 있었다가 뺐거든요 머레이가. 근데 갑자기 잠수함 패치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방송도 잘 끊어졌죠 자세. 오리발 오지 말라고 깔아둔 거예요. 와 방금 잘 피했는데 때리지 못했고 하지만 레드 중단으로 마무리하면서 레오기 선수가 4강으로 진출합니다. Come on. This might be amusing. Round 1. Fight. 아, 맵은 클라우디오 맵인데 와 반격이 들어가죠? 이러면 절반 가까이 갈게요. 서로 거리 공부고 있고 공중 모래 뿌리기 써봤지만 가드했고요. 레오기 선수가 와 힘신은 정말 좋았어요. 작기보다 좀 더 세게 들어가는 콤보로 때려줍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최대한 딜을 모아서 끝내는 게 기스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죠. 아 이거 2타 상단을 시원하게 질렀어요. 저게 알고 있어도 안티가 조금 힘든 기술이긴 해요. 저게 레오민 선수는 거리를 주기보다는 최대한 그냥 붙어서 좀 레오 특유의 막장기를 좀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방금 와 축 교묘하게 잘 튼 거 보셨어요? 벽까지 잘 보내주고 아까 그냥 일반 사이드로 때렸으면은 정축 벽광으로는 못 때릴 거리였는데 확실히 이게 그 짬이라는 게 있으니까 빵디기 선수가 그 콤보를 때리면서 헌신으로 콤보 살짝 축을 틀어줬어요. 아 갑자기 콤보 들어가면 너무 아프죠 이거. 진짜 지옥의 쓴맛을 볼 수 있는 데미지예요. 이게 정말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데미지가 왜 저렇죠. 아 마무리되면서 운수 쪼개기로 마무리하면서 빵댕이 선수가 4강으로 진출합니다. 네. 자 영일 선수 대 IM리 선수 경기 8강 마지막 경기예요.
저 짧은 머리 헤어 코스튬 진짜 좀 시즌3에서 나온 머리인데도 잘 못 보는 머리인데 흰머리를 착용하고 오셨네요. 와 이거 카운터 잘 넣었죠? 콤보는 못 넣었고 원투 짬발. 와 쌍장으로 멀리 날려버렸어요. 와 방금 그냥 다 썼으면 끝난 거였는데 와 짱선으로 마무리해주면서 3라운드 먼저 가져갑니다. IMB 선수 오오 와 숨이 들어가고 힘리. 아 이거 서브펄스 마무리해줍니다. 센스 좋았죠 방금. 콤보 넣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아 딜도 조금 하셨고요. 반격기를 걸었는데 아임리 선수가 하단을 걸었어요. 아임리 선수가 아 저거 딜캐 미스였죠. 와 이렇게 되면은 몰라요 진짜. 한 라운드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아이미 선수는 마음이 조금 편할 거예요. 아 방금 이제 포밀이었던 것 같은데 포밀기에 건져지면서 방금 개겼어요. 잘 맞고 있다가 무슨 기술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개겨져서 카운터가 났어요. 와 방금 딜캐 진짜 완벽했죠. 죽진 않을 것 같고 힘이 걸겠죠? 짬발 오! 와 와 진짜 박빙이네요. 자 마지막 찐박 호밍기 깔고 아까 리차고랑 허친 기술을 쌍장으로 딜캐를 되게 잘해줘가지고 잘 따라갔습니다. 여기 선수가 구두 한번 닦아주려고 했는데 딜캐 미스. 아 콤보 아 어려운 건데 잘 넣어주고 아 일어났으면 심리 걸리는 거였는데 안 일어났어요. 순방인 상황 제우스 아 콤보 들어가면 거의 같은 피예요. 와 딜캐 아쉽죠? 와 제우스가 이걸 해냅니다. 와 방금 저 기술은 이제 설마 쓸까 했는데 설마 썼어요 그거를. EP 유저가 되면 이렇게 선순위 자주 되는 거구나. 자 제로십 선수 대 레오기 선수 4강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한 캐릭터 장인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자기 캐릭터에 대해. 오! 와 방금 그게 이제 횡신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자세에서 횡신 기능에서 어, 정말 좋았죠. 샤이닝 아니고 웨이브 자이언트로 벽 강대 붙겠죠? 아하 정말 셉니다. 자이언트가 벽에 맞으면은 진짜 아파요. 필드에서는 낙법이라도 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데 벽에 가는 순간 말이 틀려지죠. 아 샤이닝 들어가죠? 아하 사이드 벽광이라 좀 힘들었고 얼마 놀아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방금 1타만 쓴 거는 상대방을 조금 많이 진짜 리스펙 했어요. 2타 앉을 거라 생각하고 1타만 와 또 똑같은 상황이죠. 아까랑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 횡신 기능이 좀 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레이브롱은 자세 잡은 상태에서 와 이거 3타까지 들어가면 괜히 이거 누워서 심리 걸다가 다운자키 들어가버립니다. 아커킥 잘 끊어주고 어우 웬어퍼 운이 안 좋았네요. 원래 들어가는 건데 그냥 운이 안 좋았습니다. 철권이 철권해버림. 오 비타까지 안 쓸 거란 거를 알고 눈치를 채고 바로 아리키 비타로 끊어줍니다. 자 매치 포인트 흥신 양발 슬라이딩 이지 걸리죠? 아하 서친구 보자마자 하단 벽 안 보내고 심리 걸었는데 일어나지 않았고요. 파크 아 이거 카운터하면 콤보 들어가죠?
제대로 줍니다. 제가 지금 피는 거의 비슷해요. 실수 한번 하면 지는 건데 이 양자 다 들어가도 죽어요. 센 거 맞으면 죽을 피. 아, 풀었고요. 심리? 아 아깝습니다. 이건 그냥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괜히 제롱 선수가 내미는 거 기다렸다가 이제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Come on. This might be amusing. 오. 긴장치니 멋있네요 둘 다. 빵딩이 선수 대 영일 선수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아,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영일 선수가 먼저 체력을 많이 좀 깎아놓은 상태예요. 한 45 정도 깎아놓은 것 같은데 그 뭐 말할 틈새 벌써 다 따라갔습니다. 빵딩이 선수가 기상킥 열풍권. 어, 앉았다 일어나면서 저게 그 라스 유저분들 고인물들 특징인데 앉았다 일어나서 소밀이 나갔다는 거는 이제 내가 구두닦이를 쓰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이 앉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스토미를 깐 거거든요. 저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심리가 들어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구두닦이 데미지도 조금 아프기 때문에. 와 행신 쌍장 좋았죠. 마무리 되겠네요. 홍보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라운드 2. 아,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자, 구두닦이. 이번엔 구두닦이를 그냥 센 걸로 넣었어요. 상대가 안 앉았으니까, 아까는. 네, 이제 슬슬 앉으라고 유도한 다음에 방금도 이제 구두닦이 쓰는 척 하면서 그 락스 기상 그 양손을 쓴 건데 저게 거의 절대 판정 상황 때 많이 쓰는데 이제 빵딩 선수가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일 선수는. 프레임도 이렇게 해주고. 와 방금 저거 맞는 거 다음 콤보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앉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목걸이 잘 해주고 이도 모여있어요 이제 충분히. 공기차기 틀지 안 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껴놓을 것 같네요. 아 이러면 아껴서 거의 귀 두 개까지 끌고 왔는데 가스레인지 한번 보여주나요? 강손 쳤고 저 거리에서 호쳐도 뭐 리킬을 할 수가 없죠. 아 센 커킹 나왔어요. 와 이거 느린 기술 쓴 건데 그 느리게 반격기가 잘 들어갔습니다. 아, 극강 진짜 센스 있었죠. 힘이 좀 틀린 상태에서 그랬는데 빵딩이 선수가 노련하게 극강. 아 여기까지 들어가면 아, 잘 막았죠. 와 이거 정말 완벽했죠. 이거는 상황이 뭐냐면 역가드를 노려서 그 뭐야 데미지를 새로 넣어서 끝내려는 생각이었는데 빵딩이 선수 워낙 고인물이다 보니 레버를 재빠르게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와 다들 끝나고 시청자 추천도 있으니까 예. 자 영일 선수 대 레오기 선수 3, 4위전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전도 동일하게 단판이고요. 이거 한 판만 집중하면 빨아나오는데 탈 수 있거든요. 와 세게 들어갔죠. 3대까지 쓰면 누울 수 있는데 누워서 심리 걸려고 판단 좋았죠. 여기 선수 후소태 카운터 안 났고 다행히 백대시 치다가 후소태 맞은 거라 카운터는 아니었습니다. 결승만 3판 2선이에요. 결승만 제가 그 대회 룰에 적어놨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죠? 잘 때려주고. 아 이거 커맨드 미스였다. 원래 몸통 박치기 쓰는데 저 상황에서 가끔 미스가 안 하는데 미스가 안 돼. 와 잘 막았습니다. 레이 야채를 쓸지 아니면 남겨놓을지. 아 레드 쓰면 가겠네요. 그거로 죽었네요. 와 정말 잘 때렸죠. 정말 잘 때렸죠. 콤보 예술이었고 후속대. 이제 레이한테 하단을 걸었을 때 방금 이점은 뭐냐 자세를 잡았던 게 풀리기 때문에 되게 현명하게 영일 선수가 잘 끊어졌습니다. 레오기 선수가 무한도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무한도전 좀 쓰네요. 이건 버럭 끊어주면서 와 이거 뒤 잘 잡았죠? 와 아 콤보 트루는 못 시켰고 못 뛰었네요. 옆잡기 오랜만에 보려고요. 와 센스있게
되게 뒤 자세였기 때문에 방금은 장어포보다는 벽광이 오히려 한 대 더 때릴 수 있어서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레오리 선수가. 자, 둘 다 찐맛까지 왔어요. 누가 진정한 바나나 우유의 승자인 것인가 만나보겠습니다. 운성 이후에 하단, 운성 이후에 자수 잡고 구도 한번 닦아주고 여기에요. 와, 이거 벽광 정말 잘 지켰어. 이거 방금은 벽광 시키기 좀 힘든 그 벽 사이드 각이었는데 영희 선수가 영리하게 진짜 잘했어요. 와, 패턴 안 일어났고 둘 다 한 방이에요 이제는. 와, 이거 정말 잘 뛰었는데요. 스크류가 안 됐네요. 와, 그래도 영성 1타로 잘 마무리해 주면서 레오기 선수가 피아노. 자, 빵쟁이 선수 대 제로십 선수 오늘 결승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스 허친 거 기상호포로 다 뛰었죠. 역시 현역이에요 빵쟁이 선수. 벽 안 깨고 되게 현명했어요. 이거는 길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벽을 안 깨고 체력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제로십 선수가 역전했고. 아, 뒤잡았는데. 와, 이거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현역들은 진짜 상단 기술을 앉아서 잘 띄우기 때문에 괜히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썼다가 들켜나가면 역전당하는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빵쟁이 선수도 이제 아마도 이 저기술을 다시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네, 끝나고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아, 암상고까지 특정으로 들어가고 이거 벽까지 가겠죠 기스라서. 이번에는 깨지 않을까요 아마. 아, 바닥 대포로 넣어주고 기 많이 모았어요 기스. 아, 딜피 완벽했고. 아까 이 상황에서도 이겼던 이겼었던 제로십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역전을 못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로십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아까 진짜 끝나는 와중에 역전에서 이까지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우승하면은 하이라이트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겼다고 쳤을 때 밟아주고 올바운드 눌러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저거 자세 이제 섀도우에서 하단 긁는 건데 저게 은근히 보막이 좀 힘들어요. 타이밍으로 막아야 돼가지고. 와, 끝났죠 이거. 와, 이거 노렸어요. 빵쟁이 선수가 저기술 또 나오겠지 생각하고 강선 쓸 생각 계속하고 있다가 오자마자 바로 강선 눌렀죠. 정말 빨랐어요 진짜 판단력이. 킬 넣어주고. 와, 이렇게 예술이네요. 이게 정말 천상계 대전이네요. 와, 커키 과감했죠. 다운잡 안 쓰고 안전하게 콤보 때려줍니다. 방금 저 기상킥은 이제 개기면 확정인데 낙법치다가 맞았어요. 와, 판단 정말 두 선수 다 정말 대단합니다. 와, 누구 하나 뭐 빠질 수 없이 정말 두 선수 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체력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빵쟁이 선수가 유리하긴 한데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제로집 선수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와, 웨이브 자이언트였죠. 벽 가면 데미지, 고데미지 뽑고 피 벌써 똑같아졌는데 아, 방금 번개차기 위해 기폭을 못 시켜서. 아, 이거 방금 멋있는 장면 나올 뻔했는데 빵쟁이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자, 빵쟁이 선수 대 제로십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방금 저 기스 속질 같은 저 기술이 정말 좋은 게 벽광 유발은 안 되지만 근데 뭐 막혀도 딜킥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안전한 딜킥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기스 중마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금 웬업 피하고 강손 정말 좋았는데. 아, 이거 아니 이거 아, 점심 때 먹은 짜장면이 자꾸 올라와. 아우, 죄송합니다. 한 라운드 먼저 제로심님이 올라갔고요. 거기서 곰유자가 나온다고? 어떻게 하면.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 곰유자라는 게 박혀있는 것 같은데 단단한 오해십니다.
와 방금 알검사를 공중으로 점프해서 피했어요. 삑사리가 이걸 살려준다고? 도끼 찍기 짬발 강성 들어가면 빅데미지 뽑아내죠. 비스라 잽 3번 나오면 벽 그냥 가요. 아 벽걸이 진짜 잘 됐죠. 다운잡 안하고 비모으려고. 아 진짜 콤보 예술이네요. 근데 기스 입장에선 정말 잘 때렸는데 데미지가 너무 셉니다. 짬발. 와 이거 카운터 났죠? 기스 외너퍼 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의식하다가 외너퍼 1타만 쓰겠지 하다가 이제 90결에 카운터 나오는 경우가 좀 허다해요. 그거는 알아도 맞는 기술 중 하나라. 와 콤보 다 들어가고요. 숨겨 넣었죠? 역 저는 이제 그 기스가 너프라고 하길래 정말 너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뭐 너프가 맞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질풍권 날려주면서 레프킹이죠. 날려주면서 이거 콤보 되죠? 와 콤보 정말 잘 때리네요. 아 이건 좀 아쉬웠어요. 대시 오 잘 막았고 방금 대시를 안 해도 이제 콤보가 들어갈 만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특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안 들어갔습니다 콤보가. 아 불스 센 거로 들어갔어요. 콤보 세게 들어가고 샤이닝을 안 쓰고 방금 쿵따를 일부러 딜레이 줘서 넣은 거거든요. 딜레이 준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벽에 멀리 가게 하려고 생각을 해서 보낸 건데 벽광은 아쉽게 안 됐어요. 대시 와! 아 이거는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들. 와 이거 정말 예술이었네요. 암호킹이 손방력이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활용하는 거는 긴장돼서 보통 못할 것 같은데 완벽해요. 아, 알검사? 알검사 한 번도 안 당해요. 공방 H국이라 한번 검사해 준 건데. 어, 빵쟁이 선수? 와, 이렇게 빵쟁이 선수가 2대 0으로 제 4회 포마리 두식이 토너먼트, 뭐야? 아, 이거, 아, 시청자 상품 받으려고? 아, 시청자 상품 다 같이 받으려고 호스팅 하신 거구나. 아. 아 크레이지 쌍창님 65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이걸 경쟁자를 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대회는 잠시 보면은 빵쟁이 선수가 2대 0으로 우승을 했고 오늘 주요 선수들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긴 선수는 이제 혈투 끝에 우승자는 빵댕이 선수고 2등 제로심님 그리고 3등 레우기님 4등 영일님이고 상품